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종목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랩스 먼저 질문해 주셨는데요. 만원대 매수하셨다 그럽니다. 자, 지금 현재 큰 그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3,000원대에서 만원대까지, 심하게는 5,000원까지 폭락을 했다가 반등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락 추세를 여기 인근부터 돌려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갔다가 좀 밀렸고 다시 재반등하는 그런 상황. 자, 그런데 만원이면 저는 크게 매수 단가가 잘했다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도 매수를 해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가격대가 9,600원 정도가 좋은데 만원이면 언제 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뭐가 있었다? 여기 60일에 저항권이 있었고요. 오늘 샀다면 오늘 만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저께 내지는 언제 샀는지도 한번 남겨주시면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저항권을 산 게 좀 썩 잘한 매수는 아니다. 포인트가 별로 좋지는 않았다. 다만 올라가다가 밀렸는데요. 자,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했던 하락폭, 이제 돌려낸 시도. 자, 9,600원대가 적당한 매수 단가인데, 일단 만원대 좀 비교적 높은 저항권에서 매수를 했고, 오늘 상승하다가 밀렸으니 내일 강하게 상승한다면 좀 더 추가 홀딩 가능해 보이고요. 올라갈 때 이러한 권역이 저항권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1,700원권 여기 앞전에 직전 고점도 있고 오늘 인근에 고점대도 있으니 여기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더 홀딩. 그렇지 못하고 오늘처럼 가다가 좀 밀린다 싶으면 일부 차익 실현해 나가시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밑으로 처지죠, 그럼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처지면요, 9,750원 권역으로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 있는, 여기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약간 고점 부위다. 여기 저점 대비해서 그죠? 10% 가까이는 올랐지 않습니까? 900원 넘게 올랐으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눌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좀 긴 흐름으로 본다면 눌릴 때 9,750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최근에 외국계 조금 들어오고 있네요. 근데 만원짜리인데 뭐 3,000주 들어온 거, 이거는 들어온 거라 볼 수 없겠죠. 그죠? 그게 뭐 외국계 많이 잡혔다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추후 추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요, 이렇게 강하게 띄우고 올라가면요 양호, 더 홀딩. 11,000원, 11,400원 여기 권역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고요. 여기서 밀린다 싶으면 일부 차익 실현, 이렇게 윗꼬리 달면서 좀 밀린다 싶으면 일부 차익 실현, 그리고 차익 실현했던 부분 이렇게 이평선 올라올 때 여기서 양봉 세우고 하면 추가 다시 재매수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건 좋은 상황. 그렇지 못하고 내일 만약에 그냥 이렇게 밀리죠. 9,750원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밀리면요, 왔다 갔다 여기를 저항으로 더 많이 인식할 겁니다. 여기 밑으로 쳐지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시기에 매수했다. 이제 오늘요, 일단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현대리바트. 자, 닥터K가 상당히 기본기가 탄탄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선수가 질문을 줬는데, 과연 오늘도 실망을 안 끼칠지. 현대리바트 18,250원. 참. 어제 오늘 샀다 1번, 어제 오늘 샀다 1번.
어제 오늘 샀으면 몇 포인트 양호입니다. 잘 해요. 그죠? 아까 닥터케이가 칭찬한 선수다 그랬잖아요. 맞네. 포인트가 확실해. 그죠? 자. 그린토피아님, 제가 칭찬하고 있는 선수의 매수 포인트는 어디다? 그렇습니다. 20일에 딱 붙은 여기를 산다. 그죠? 그러니까 칭찬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자, 먼저 돌아와 보죠. 아까 어디 사라 그랬죠? 적어도 여기 최근의 구간에서는 하락한 추세 이렇게 돌려낸 여기에서 사야 되는데, 뭐, 썩 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죠. 저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위에 저항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평선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다 돌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 자, 강조할게요. 다음에는요, 이런 구간, 이평선들 다 밑에 다 깔아놓고요, 딱 돌려내는 이런 구간에 매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뭐처럼, 지금 현대 리바트 질문한 이 선수처럼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고, 요런 20일에 딱 인접한 구간에서 매수하라. 자, 뭐 때문에 매수했는지는 안 물어봐도 뭐 정답이게 그죠?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건설 경기 괜찮을 것 같고, 재건축, 재개발 이런 이슈 있는데, 안에 그죠? 가구라든지 이런 인테리어 관련돼 있는 현대리바트, 닥터케이도 지금 LG 하우시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들어간 것 같아요. 일단 양호. 저 외국계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지지 저항만 잘 체크하면 되는데, 여기 17,500원 밑으로 깨면 되지 않고요. 19,000원이 일단 최근에 강력한 저항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캐치를 잘 한다면요, 매매한테 상당히 도움되거든요. 이전 상황 잘 봐야 돼요. 그냥 밀리는 게 아닙니다. 이전 상황에 보면요, 여기 밀리는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닥터 K는요, 회계 전문가 아니에요. 왜 밀리는지 저보고 뭐 영업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발생할 매출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라면 말 못합니다. 저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에요. 다만 그런 거와 연동돼 있을 겁니다. 그죠? 시장의 컨센서스 내지는 마켓 시어라든지 이런 부분과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모멘텀 이런 거 가지고 환산을 했을 때 기관의 의원들은 좀 참고를 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안 해도 참고가 돼요. 뭐 여기 가면 밀리죠. 저항받는 여기 라인은 제가 굳이 그러한 기본 쪽 분석을 일일이 다안 했다 하더라도, 여기 가면 밀릴 것이다가 기본이거든요. 19,200원 여기서 밀리면 차익 실현 일부, 밀릴 때 가볍게 밀리고 여기서 지지하면 다시 추가 매수 팔았던 거, 그리고 여기 뚫어버리면 양호. 21,000원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목표치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목표치. 여기 17,500원에서 19,200원이니까 2,000원. 그죠? 1,800원. 그죠? 1,800원은 갭입니다. 1,800원 더하면 21,000원입니다. 21,000원. 여기 정도 목표치. 21,000원이 여기네요. 대략 목표치로 인정할 만합니다. 여기서 밀렸죠. 21,000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승 시에는 이렇게 한 단계 더 레벨업 될수 있는 상황이다. 크게 나쁘지 않다. 베리 굿이다. 매수 포인트.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비트코인 질문 주셨습니다. 자,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지금 중국이라든지 미국에서 자국의 화폐, 가상화폐, 그죠? CBDC라 그러죠. 그것을 추진하는 입장인데, 다른 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경쟁 상대는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이거 활성화시키면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달러가 더 좋을까요? 안 좋잖아요. 그러면 힘으로 눌러버릴 겁니다.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요, 긴 흐름으로 가면요, 비트코인, 내지는 이 코인이 어느 정도 완전 소멸은 시키지 못할지언정, 어떻게 합니까? 자꾸 불법 채굴하거나, 중국에서는 채굴하면 이거 신용불량 시켜버린다, 이런 뉴스도 봤거든요.
그리고 세무조사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겠습니까? 자금 뭐 세탁했지 않느냐 조사한다 이러면요 아무래도 시장이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닥터 K는 가상화폐를 버는 큰 비유입니다. 그죠? 오를 만큼 올랐고요. 자, 크게 밀렸고 양봉세였는데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밀리면 별로 좋지 않아요. 닥터 K는 코인 자제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에 들어가면 있다 그랬는데 에이다라고 그랬죠. 에이다. 에이다의 추세를 봐달라 이 말이겠죠 아무래도. 자, 일단 저항권에 봉착했습니다. 강하게 올라갔고 크게 밀렸다 반등하니 자, 여기를 뛰어넘느냐 못 뛰어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여기 깨지면 안 되는데요. 깨졌어요. 이렇게 크게. 반등 구간입니다. 자, 여기 저항권에 있습니다. 여기. 넥라인. 한번 뛰어넘을지, 그럼 벨이 굿이고, 좀 비실비실하면요. 당분간 박스권이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본인의 주력 종목이 비트코인이니까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저 같으면 비트코인 선물 쪽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적당한 금액으로 매도 쪽으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라고 비트코인도 말씀드렸고,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비트코인 매도 때려. 대박. 그죠? 그러한 흐름들 틀리지 않는다. 자, 비트코인 6,500만 원대에서 8,000만 원 간다 그랬습니다. 8,100만 원 딱 찍고 폭락. 여기 지점에서 매수했다 하길래 내 같으면 매수하지 말고 선물 매도 때려. 딱 그랬습니다. 대박. 자, 그 이야기 들은 적 있다. 1번 눌러 예이야. 들은 적 있다. 1번 눌러 예이야. 퍼펙트합니다. 퍼펙트해요. 자,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큰 변동성 와중에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잘 살아남아야 됩니다. 옛날하고 다르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수익 잘 난다. 수익 잘 난다. 7번 아니야. 와, 냉탕, 온탕 막 왔다 갔다 상당히 힘들다. 8번. 솔직히 한번 눌러봐요.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더 잘하면 되고요. 잘하고 있는 사람이 드물 겁니다. 왜? 이거 완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전부 다잘 가는 이런 구간이 아니고 완전 차별화 나오거든요. 아까도 봤잖아요. 가는 종목은 7%씩 막 가는데 안 가는 애들은 막 반대로 8% 9%막 빠져. 그러니까 참 힘든 장이에요. 우리 팀원에게 그런 이야기 오늘 카톡을 한번 보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전쟁 와중에 생채기를 좀 입을 지언정. 그죠? 생채기만 좀 입으면 결국은 살아남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본 트레이더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요. 한 방에 많은 거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경험이 진짜 축적돼야 돼요. 그래도 살아남기 힘든 시장인데요. 그냥 책몇권 보고 몇달운 좋게 수익 좀 났다고 수익 났을 때 주식 딱안 하고 그냥 빠이빠이 하면 돼요. 그렇게 하냐 말이지 수익 났는데 더 들이대거든요. 준비 안 하고. 박살납니다. 그죠? 자, 지금 현재 횡보 정도니까 또 어떨지 몰라도 급등하는 개별주 따라 댕기고 하면요. 필패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내일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보면 오늘 미국 시장에 달렸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뭐, 장중에 봉 하나까지도 같이 연동되는 입장이니까 미국 시장 반드시 좀 올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만, 지금 이 지지부진한 박스권에서 상단을 한번 돌파를 해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드리고 있죠. 그나마 바람직한 것은 기관이 좀 매수 가담해줍니다. 그리고 뭐 MSCI 오늘 리밸런싱이 끝났다면 외국인 이제 매수세를 조금 한번 기대해 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 섞인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겠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신 있게.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